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3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겠습니다. 자, risk factor 쓰면은 위험 인자. 자, 위험 인자. 의성인자가 왜 나오죠? 자, 위험 인자라는 것은 our condition 상태거나 혹은 characteristic 특징. 자, 특징인데, 자, that은 여기서 이 특징들이 자, help. 그래서 복수죠. 그래서 종속절의 that도 복수, 복수동사. 도와줘, 우리가. 자, 동사 원형의 predict 하는 것을. 그래서 to 들어가도 상관없죠, 여기서는. 그래서 예측. 예측. 어, 또 들어옵니다. 예측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이벤트를. 자, such as is like의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 diagnosis는 진단. 자, 진단인데, heart attack, 심장마비. 같은. 자, day는 아까 나왔던, 누구냐면은, 자, risk factors에요, 여기서는. 자, risk factors는, 자, 우리에게 말해줘. 자, nothing, 부정으로 썼죠.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아. about,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죠. 그래서 명사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the thing 위치에 무엇이 유발시켰는지를. 자, 이벤트가 cause A to B로 썼네요. 이벤트가 to occur 동사 원형. 일어나게 유발시켰는지를 말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고만 해놓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 대접속사고요. 자, high blood pressure이 높은 혈압. 자, 높은 현안은 아니고요. 혈압. 혈압과 그리고 high cholesterol, 높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자, 주어 1번, 주어 2번이죠. 자, R 복수동사고요. risk factor, 위험 요인이라고. for 심장 질병에. 자, this means,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this가 말하는 것은 높은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의미하는데, 자, only that people. 자, that's 여기서 지시대명사예요. 자, 사람인데, 자, with these conditions. these condition이 말하는 것이 아까 주어 1번, 주어 2번이죠. 높은 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가진, 자, 사람, 그 사람들만 are likely to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be likely to의 more 삽입절이죠. 더 할 것 같다 라는 경향을 나타내고, 어떻게 be diagnosed 되어질 것 같다. 그래서 be likely to 뒤에 수동태 진단될 것 같다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with 심장 질병과. 자, it does not mean,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대또 접속사고요. 자, 높은 혈압이나, 주어 1번. 그리고 높은 콜레스테롤 레벨이 트리거를 한다는 것은 동사. 트리거는 유발. 촉발시킨다, 뭐 이 뜻이에요. 유발시키는데, 심장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건 아니다. 자, 항상 이게 인과관계가 뚜렷한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다른 요인도 있을 거 아니냐. 자, 명령문. 고려해봐라. 자, 동사 원형, 명령문, 고려해봐라. 다른 위험 요인을 for 심장 질병에. 자, 그래서 다른 요인이라는 것은 가족의 역사라고 해석하면은 안 되겠죠. 병역. 자, 병이라는 게 병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가족에서. 자, 만약 너의 아버지가 가졌다면 심장병을 at 47살에. 자, 너의 위험인데 주어. 자, for 전치사 뒤에 명사 썼죠. 전치사의 목적어. having heart attack까지 묶여주고 단수 동사. 그럼 심장 질병을 가지게 될 위험은 증가되어져. BP. 자, 그러나. 자, this say nothing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nothing이란 거 여기. 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심장 질병을 가졌다는 것이 이게 this겠죠. 말해주지 않는데 about 또 전치사 뒤에 또 what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would actually trigger the heart attack? 무엇이 실제로 trigger, 유발시켰는지, 촉발시켰는지, 심장 질병을. 자세한 세부사항은 안 말해줬단 말이에요. 자, this could be defective gene. 자, 그것은, 자, could be, 될 수가 있는데, 비동사 뒤에 명사. 자, defective gene이 될 수가 있어요. defective는 결함 있는 유전자. 자, 결함 있는 유전자는 아니고요. 결함 있는 유전자를 의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대생략 구조죠. 어떤 유전자면은 then you inherited 구조죠. 자, 너가 inherit 물려받은. 자, 그다음 또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대생략 구조고요. 자, you learn from your father 했던. 너가 아버지부터 배웠던 식사 습관이나 혹은 psychological trait
심리학적인 특징. 자, 심리학적인 특징이나 자, 혹은 any number of 다른 많은 요인들이 될 수 있는데 that dad and your father. 자, 너와 너의 아버지가 have in common 수거죠. 그래서 공통으로 가진. 그래서 공통으로 가진 해서 in common 도에서는 일치 불일치 문제나 빈칸 문제로 내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콜레스테롤 레벨이나 혹은 혈압이 높다는 것이 심장병과 연관됐다는 이게 너무 뭐야? 오픈된 스테이트먼트 말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유발된다는 세부 사항에 대한 표현 혹은 다른 요소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게 결핍되었다, 정보가. 자, 이걸 우리 BK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인자의 상세 정보의 부족.